있어. 이걸로 매매 이거 나는 어디 무슨 센터? 자활센터? 아, 자활센터. 몸에 겁나게 사고 났네. 그렇지, 잘했다. 나는 즐거우나 고생했다, 야. 스타트 고 공고방송 넘버원 지금 너무 시대 가자. 조용히 가야 돼. 바로 옆에 갈게요. 여기가 예전에는 문을 열면은 여기 문을 열게 되면은 문이 안 열어졌잖아. 기억나지? 진 거 봐서 레전드다, 야. 여름도 아닌데 불알이 아주 복숭아뼈까지 찾아오는 거. 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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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만 있죠. 계시오. 계시오. 오줌 냄새 이뻐이 나쁘라. 오줌 냄새 이뻐이 나쁘라. 아이씨. 아이씨. 안 들어가? 뭐 좀 얘기 좀 합시다. 뭐 이상한 사람 아니게. 들어가요잉.
기획금이 기획. 들어가요잉? 그래서 사람들에서 이 새끼 도둑질아. 짠나. 뭐 술 한잔 했어. 술 한잔 사다 드릴까? 술 한잔 했어. 아저씨. 안 들어가? 술 한잔 했어? 응? 아따. 여기서 뭐해, 이거? 네, 앞에 집에 사야지. 에이, 함께. 개그맨 새끼. 아, 여기서. 안 춥소. 안 추워? 여. 응? 나는 안 춥게. 안 추워? 추울 것 같은디라. 응? 여, 다. 응? 깔고 있어. 깔고 있다고? 이 앞에 집 살지? 에에에, 맞아라. 뭐 술 한잔 뭐 받아들일까라? 술 있어. 술 있어라. 응. 아따. 안주도 없구만. 안주 있어. 안주 있어. 에? 안주도 있어. 뭔 안주인지라. 받아줄래? 에이, 받아주제라. 술 한잔 오늘 뭐 사갖고 와라. 받아갖고 오마. 응, 받아갖고 올게라. 에이. 한잔 하게. 아따, 한잔 해야지라. 에이. 예, 식사는 했어. 먹었다. 내가 그 라면. 응? 뭐라? 라면 있잖아. 라면이라. 아따, 이거 라면 먹으면 쓰겄어. 어미. 불도 안 들어오게 내가 이거 불로 좀 이렇게 틀을게라. 눈부셔 너무. 에? 눈부셔. 눈부셔 그럼 그럼 밑으로 내릴게 이렇게. 이제 괜찮아지라. 그 너거든 어쩌고 주었냐? 우주거라. 땀 넘어서 들어오네? 땀 넘어서 왔지. 아저씨 걱정될게 왔지. 걱정돼갖고 왔어라. 혹시나 이거 추워갖고 뭔 일 있을까봐. 들어와. 여기까지는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잖아. 여기까지. 여기는 내가 잠 따지. 그건 안 가지. 예, 맞지라, 맞지라. 어메, 너 이걸로 드셨어? 요걸로? 웨메, 이거 라면 요로 쓰면 쓰겄어. 라면 먹으면 쓰겄어. 아이, 라면. 이빨이. 아, 이빨 때문에? 이빨이 안 좋아갖고. 어디라? 이빨이라? 이빨이 안 좋아갖고. 나는 또 뭐해. 근데 여기 불도 안 들어온 데서 여기서 옷 뜯고 사시오? 응? 여기 불도 안 들어온 데 여기서 옷 뜯고 사시오? 내가. 예. 네. 뭐 사연 뭔지, 아저씨, 옷, 뭐 때문에 여기서 사시오? 잘 센터에. 예. 네. 다니기 때문에. 어디, 무슨 센터요? 자활센터? 응. 아, 자활센터요? 아. 거기 다니기 때문에. 예. 네. 낮에는 거기서 일하고. 아, 밤에 여기서 아, 뭔 일 하신지라? 통발. 통발이요? 아, 그 낚시 잡은 거라. 그 일하고 있어. 아, 다음에. 거기서는 뭐 지원금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해줘요? 응? 지원금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해줘? 나라에서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 있죠. 통장 진짜 여기 말씀하세요. 예. 우리 조카 딸님이 집이고. 아 여기가요? 그러고 내가 그럼 조카 딸님이 어디로 가버렸다? 조카 딸? 예. 아나까 알아. 예? 알아. 애기 낳고 갔다고요? 아니. 예. 원래 예. 아버지가 여기서 살았어. 아 조카 딸 아버지가라. 아 예. 돌아가시고. 아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조카 딸 앞으로 이 집이 있는데. 예. 내가 태그가 이쪽으로 됐어. 아, 나 근데 전기라도 어떻게 들어갖고 주무셔야지라. 한겨울에 안 추웠어, 아저씨. 아이. 이거 추워갖고, 아이, 좋다, 추워.
추울 것인데. 아이, 어쩌. 괜찮아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응, 아픈 데는 없고. 어메, 어쩌었을까요? 그럼 오늘, 지금, 아까 저녁에 요거 드셨어요? 요거. 요거 하나 드셨어요? 어? 요거 드셨어요, 요거? 그, 돼지고기하고. 에? 돼지고기. 멋있다. 아, 돼지고기라? 응. 돼지고기하고, 김치하고, 뭐, 응. 라면도 굽기는 것 같구만이라. 응. 와메, 이러고 몸 다 상해버리는데. 그래갖고, 아이, 자주 먹을게. 아, 자주 이렇게 드신다고라? 응. 가족은 안 계세요? 응? 가족은 안 계세요? 동생들이 있는데. 예. 좀, 어릴 때. 아. 그런 거 있어요. 아. 뭐, 자식네는 안 계세요? 응? 자식네들. 아, 나 혼자. 혼자라. 어, 어디 뭐 화장실 가려고라. 아니, 싼데 안 하고. 아니, 술 지금 차로 갔어. 있잖아. 아이고, 좋은 놈으로 마셔야지라. 누구 왔어? 어, 저기, 뭐, 아는 그 동생하고. 에. 아, 이거 술 이거 보이면 안 되구나. 술 안 보이면 안 돼. 안 먹었어. 아이고, 짜증나. 안주 오면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좀 안주 오면 드시지라. 아, 이거 씻고 안 걸어도 돼요. 이거 드시는 것만 안 보이면. 저? 예. 잘해, 앉아. 저요? 응. 어미. 아, 저 술 한잔 먹으라고. 응. 에이, 아이고. 웜이 고봉으로 달아주시니 어쩌었을까나이. 자, 고봉이 아니요. 아이, 예. 아, 술은 그냥 몸. 아이고, 에이,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웜이 안주, 예. 예, 김치에다가. 예, 예, 예. 그, 국가자. 아이고, 아, 왜. 어제 제가 한 잔 따라드릴게라. 어메, 아이고. 정신 바짝 들어. 예, 아이고, 한 잔 드십시오. 예. 여기서 이러고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응? 여기서 이렇게 지내신 지 얼마나 됐어? 한 세 달? 세 달이요? 응. 그럼 그전에 어디에서 계셨어요? 야, 저, 동생. 아, 동생네, 계시다가. 응. 아, 이쪽으로 오셨, 세 달 전이면은 그래도 한 겨울일 것인데. 응. 겨울이 왔어요. 와, 엄마, 응. 엄청 추우셨을 것인데. 어쩌었을까나, 아미. 그래갖고, 저 자라센터 다니다가. 예. 몸이 좀 안 좋아갖고. 아, 안 좋으셔갖고. 죄송한데, 올해 그 연세 어떻게 되신 게? 생각 안 나세요? 아니. 아, 네. 그냥 어르신, 아, 그냥, 나이는 생각 안 해보러도 돼요. 뭐, 59. 아, 59 드셨어요. 아, 그러세요. 아. 59. 맞아라. 21년생. 아, 61년생이세요. 아.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뭐 지원금 많이 해줘요? 안 해줘 그래요? 응, 주민, 그, 동사무소랑.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로 해갖고 안 줘고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원미, 그런 것도 안 해준다? 응. 이렇게, 나라가, 이것이, 나라가 진짜 그, 뭐 같아라, 진짜.
없는 사람들 좀 이렇게 해주고, 뭘 다 그러면 또 징빙해야 해준 게, 그런 걸 징빙 안 해보면, 이렇게 또 힘들게 살고 그러는데, 징빙 안 해주면 해주지도 않고, 사는 걸 한번 보고 좀 이렇게 해주고 하면 좋은데, 참, 나라, 우리나라가 참 뭐 같아. 외국은, 우리가 막 이렇게 기초생활도, 기초생활 그 대상자들도 돈도 많이 줘. 우리나라는 완전히 눈꽃만 지주고. 기초생활비, 얼마? 2,000원? 82,000원 나온다거라? 어. 어쩌셨을까나. 82,000원? 그 82,000원 갖다가. 그놈 갖고 살아. 그놈 갖고 한 달 살아라고 쓴다. 도대체 나라 사람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세금 뜯어가고, 우리 지금 이렇게 세금 뜯어가는 돈도 얼마나 많은데,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나라 웃겨버리구만. 진짜, 그러지. 여놈, 어째 안, 지금 뭐 한 잔 사러 갔는데, 어째 안 와보네, 여놈. 나 전화하고. 예. 905. 아, 핸드폰 있으세요? 905. 아유, 예, 잠깐만요. 언제 주무셨어요? 응? 언제 주무? 우리 야, 이리 와갖고 너무 우리 귀찮게 한 거 아니죠? 아이, 그 술 한 잔 먹고. 아, 술 한 잔 드시고 왔었어요? 응. 아. 자고 있는 잔 왔어. 아, 그럼 여기서 안 주무실 때는 어디서 주무세요? 저번에도 한번 왔었어라. 그때 호텔에서요? 그 안 계시더만. 그때 한 언제였을까? 저저번 쯤가 한번 왔었는데. 울도가 모텔. 아, 모텔이랑. 저저번 쯤가 그 왔었는데 여기 온 거 안 계시더라고.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본께는 어디 가신 거 같지는 않고 자전차랑 여기 앞에 있어 본께. 응, 자전차랑 있고 함께는 어디 가신 것 같지는 않고 어찌 뭐 그러더라고라 함께 하고 오늘은 혹시 계신가 하고 그렇게 하고 왔잖아 우리가. 아이고, 아이고, 오메 겁나게 사고 났네. 그렇지, 잘했다. 나는 들고는 고생했다. 야, 세면도 거랑 다섯 같은 약이랑 세면도 약, 밥, 과자, 빵, 우유 다 샀어요. 아이고. 다 샀습니다. 어, 잘했다, 잘했어. 아주 편의점을 틀었습니다. 잘했다. 예. 다 사왔어요, 여러분들. 잘했어. 예, 여러분들이 뭘 한 깨비? 한 깨비 산 거라고? 예, 여러분들이 또 뭐 안 사봤다, 한 깨비. 한 번 사봤습니다. 커피요, 예. 예, 한 잔 먹어. 예, 감사합니다. 나도 먹었어. 그냥 마셔도 돼요? 그냥 마셔. 나도 먹었어. 한 번 마시게. 그 소주 탄 거요. 소주에다 먹은 거야, 나 그거. 아, 기다렸다. 오, 황금 비율. 아, 좋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야, 햇반을. 아, 물에다 데품 된 게임. 물에다 내가 그렇게 다 생각을 했어. 물 나오니까. 에이, 우리 진짜 내가 맛있게 드시는 빵하고 거. 우유, 맨솔에다 뭐 세면도 다 사고 갔습니다. 빵이랑 이거 갖고 좀 드시고 이거 물 같은 것도 물도 사. 물 이거 드시고 또 소주는 사고는 했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 번씩만이. 그래서 일부 딱 한 잔만. 한 잔만이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라. 이거 그냥 좀 안 드실 때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거 빼. 정면에 비치면 안 되니까. 계획 내에 이거 뭐 근무 아니야? 아, 예, 예, 예. 근무예요. 예. 아, 갖다 내가 놔드릴게요. 아니요. 한 잔 드세요, 이거. 자, 계란. 예. 아, 예. 뭐, 니. 니 뭐해? 아니, 저희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으세요. 많이 드세요. 예. 그럼
한잔 더 따라드릴까요? 응. 한잔 더 따라드릴게요. 어디 카메라 비춰. 응. 여기요. 아, 잠깐만요. 잠깐 카메라 잠깐만 내릴게요, 여러분들. 예. 너무 많이 드시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예. 또 우리 이제 주무셔야 될게. 주무시고 우리가 오늘 어디 가시오? 안 가. 아, 안 가세요? 그러면 낮에나 해갖고 우리 한번 또 올게라. 예? 네? 우리가 또 올게라. 낮에 그 문 잠가야 돼. 응. 그럼 내가 놓고 할란께. 탕탕탕. 우리 왔어요. 하면 문 얼른 열어주세요. 응. 예. 알았어요. 얼른 주무시고 이거는 이렇게 좀 일찍 드실 거는 드시고 내일 또 우리 밝을 때 와갖고 그때 더 잘 알려줄란께. 그래. 예. 얼른 또 이제 주무시고. 네. 저희 가볼게요. 네. 주무세요. 고마워. 우리가 종 정도 들릴란께. 알았지라. 예. 알라. 예. 아, 나오지 마세요. 예. 주무세요. 예. 또마님, 아저씨, 조금만 신경, 저희가, 이거 약속도 짓게, 이게, 그냥, 뭐, 이거를, 거의,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이 빠른 소리가 아니에요. 이 빠른 소리가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짝수가 노라고, 예, 좀 도라이어도,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저거를 보고 외면하는 그런, 원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이미 별풍선 300개를 접근했습니다. 우리 찐콩님께서 300개 감사합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것만 알아줘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못한 놈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건 알고 있거든. 뭐 모든 걸 다 인증을 해야 돼. 아무리 저분이 저렇게 산다 하더라도 인증을 해야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100개로 100개 통백아 예, 감사합니다. 사부님도 100개 100개 우리 형님도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외에서는 기초생활 그런 분들한테 진짜 지원을 많이 진짜 많이 해주거든. 진짜 많이 해줘.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세금 떼어가는 거 진짜 어마무시해요. 우리 세금 떼어가는 거. 강제로 국민건강보험도 가입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돈 뜯어가지. 아니, 내 노후는, 우리 노후는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 건데, 이렇게 돈을 뜯어가면은 뭐 하냐고. 저런 분들한테 좀 도와주고 해야지. 필요 없는 그런 거나 다 뭐 하고. 그래도 이 꼬리도 정이 있는 게 봐봐. 난 그래도 뭐 사올 때 하나 뭐라도 잘못 뭐 사갖고 뭐 어쩔까 생각했는데 이 꼬리가 그래도 봐봐. 맨소리단까지도 챙겨갖고 왔더라고. 맨소리단 뿌리는 거 있잖아. 맨소리단. 아까 계속 야, 이 꼬리가 그 소리를 켜놔서 들었는가. 뭐 삭신이 쑤신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 맨소리단도 사고 우리도 하고. 오늘 참 방송, 저는 오늘 방송이 참 훈훈하고 좋네요. 그냥 좋아. 그래서 이렇게 알았으니까 또 우리가 또 추위에, 근데 오늘 날 밝아서 올 거예요. 날 밝아서 왔고 뭐 후레쉬나 우선 제일 급한 거 후레쉬. 아, 그거 쌀 얘기하더라고. 쌀하고 해갖고 좀 재래시장 가면 뒤로 반찬 거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그 좀 안 익은 김치로 갖고 와야 돼. 안 익은 걸로 해. 그래야지 냉장고 없을게. 우선 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드리고. 이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보내주신 걸로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만 식사님이 별풍선 식사가 천개를 식사가 천개 고마워. 아이고, 그리고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뭐 당연히 청소는 하지. 저기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청소는 하지. 맞아. 청소는 하고 해야지. 여러분들, 그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마음하고 저희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에 다 몰아치기로 뭘 해서 그냥 이제 됐다 하고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저희들이 여유될 때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문 뭐 지자체에다 뭐 말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알아봐달라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여기다 말해가지고 여기 주민센터에다 한번 한 번에 해가지고. 모든 거를 싹 다 해드리고 아 이게 아니요 이래 보면 이거는 진짜 벌 받을 거고 이건 아니야. 차근차근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